시작하시면 돼요.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얼굴 집어넣지 마세요. 그죠. 경자년이 없습니다. 천이 넘고 만이나 넘는 성수님들 따라드셨다가 정묘생인 안에 최씨 제자가 오셨습니다. 그죠. 최씨 할머니, 김씨 할머니, 서씨 할머니, 양씨 할머니, 박씨 할머니, 권씨 할머니, 조씨 할머니, 이씨 할머니, 송씨 할머니 따라드시고 갑인생인 안에 김씨 신어머니의 성수님들이 오셨습니다. 뒤에 생에 나는 김씨 신할머니의 성수인들이 옳습니다. 최씨 제자 성수장군님과 하이 받으셨다. 오늘도 이쁨 속에 귀염 주시고 귀염 속에 여권 주셔서 원망이 없고 청원이 없이 돌보시며 그저 바른 결잡이 될 수 있도록 도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아버지, 제가 뭐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원래대로라면 아버지도 지금 장가를 가셨어야 돼요. 그리고 삼신할머니가 점주해준 자손이 원래는 셋이라 그러세요. 근데 네네 결혼을 하셨어야 되고 내 자손이. 근데 이상하게도 저는 지금 눈 뜨고 있는 게 하나 둘 이렇게 지금 느낌이 오거든요. 자손이 어떻게 되세요? 제가 지금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어요. 그죠, 둘이죠. 근데 이상하게도 첫째 자손, 첫째 자손이 지금 몇 살이죠? 지금 17살이요. 17살이요? 네. 근데 첫째 자손이 아버지, 물론 나이 시기상 지금 17살이라 치면 한창 내가 좀 예민할 나이도 맞기는 해요. 네. 근데 이상하게도 이 자손의 본 사주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자기 중심적으로 흘러가야 되는 자손이고 또 어떻게 보면 욕심이 조금은 많은 자손이라 그래요. 근데 이 자손이 지금 부모님과 대화가 좀 있나요? 제가 지금 요즘에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전에는 대화가 많이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자손이 어떻게 보면 낳아준 부모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육신을 낳아주기는 했다만 부모님들이 이 생각까지 낳아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자손내비가 살아오면서 의외로 내가 자꾸만 조금 내 이 쉽게 말해서 한 발 한 발 내딛는 거에 힘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좀 그러지 못하고 뭔가 주춤. 흔히 말해 대탐해야 되는 아이인데 아이가 많이 지금 소탐해진 형국이라 그러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이가 지금 뭔가 이 학업의 바람이 불어서 아이가 지금 내 신분에 맞게 학생의 신분에 본분에 맞는 학업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조금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라 그러시거든요. 근데 좀 부모님 눈에도 그러게 좀 비추나요? 네, 맞아요. 근데 이 아이가 마음을 좀 잡고 이 길 따라서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왜 근데 아버지도 내가 성장을 해봐서 아시잖아요. 이 나이 때는 내 부모의 말보다도 주위 사람들, 내 친구들의 말이 더 위대하게 들릴 때가 있잖아요. 지금 아이가 딱 그런 형국이라 그래요. 근데 부모님이 이럴 때 아버지가 지금 노력을 하시는 중이시잖아요. 저는 좀 상담 스타일도 좀 아는 듯이 얘기를 해요. 그게 신점이라서. 근데 아버지가 지금 노력을 함에 있어서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더 좀 다가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흔히 말해 아, 내 아이가 왜 이렇게 날 밀어내지? 근데도 그냥. 근데 이 아이한테 아버지가 말씀을 하실 때 뭔가 언제를 주고 조언을 줄 때 이거 하나만 좀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한테 강압적으로 명령적으로 하시지 말고 어떻게 보면 조금은 의논격으로 네. 아이야 우리 이렇게 해볼까? 아이야 우리 이렇게 하자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해볼까? 아 이렇게 좀 해보면 어떻겠니? 이러한 식으로 조금은 얼르고 달래고 가주셨으면 그러면 흔히 아이가 지금 크게 사춘기 바람이야 어떻게 보면 이 방황의 기운이 좀 쉽게 물러가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주를 놓고 보면은 아버지도 내가 본인의 재간으로 먹고 사시거나 아니면 나의 기술, 나의 능력으로 내가 어떻게 보면 내장사를 해야 되는 게 아버지의 원래 사주라 그러시거든요. 근데 지금 무슨 일 하세요? 지금 공무직 하고 있어요. 공무원? 네, 구청에서. 아, 공무원은 아니고 네. 공무직. 공무직? 예. 네. 아, 근데 아버지 조금 내가 회사를 뭐 옮겨볼까 좀 다른 데도 이동을 해볼까 이런 마음은 없으시죠? 그럼 매일 있죠. 매일 있어요? 근데 아버지 올해 들어오시면서 네. 6월, 7월, 8월계라 그래요. 여름 들어가시면서 아버지에게 한 번의 이동의 수, 변화의 수가 조금은 따르신다 그래요. 근데 그때 가서 내가 좀 옮겨볼 마음이 있으시면 옮기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하세요. 근데 아버지는 왜 제가 이 말이 나올까요? 원래는 무슨 일 하셨어요? 근데 기술 없으세요?
그냥 기술적으로 했었어요. 그죠. 한 3년 전까지는 기술부터 했었는데, 이제 나이가 많다 보니까, 이제 뭐 언제 또 잘릴지 모르고 그래가지고, 미리 이제 회사를 나온 거예요. 근데 7월, 8월 달에 아버지가 다시 내 재량을 펼칠 일이라 그러세요. 그랬어요. 여쭤보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뭐, 지금 그냥, 딱히 뭐, 특별한 기술이 없으니까, 일단 여기 지금 회사에 있긴 있는데, 항상 뭐, 다른 걸 저는 해보고 싶어요. 그죠. 이게 저한테 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아버지가 뭔가를 새롭게 배우는 것도 참 좋지만, 내가 어떻게 보면 내 기술로서 어떻게 보면 새롭게 다시 한번 시작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따른다 그러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혹시라도 아 뭐 누구누구 씨 이렇게 한번 좀 와볼래요 뭐 이런 말이라도 있으시면은 아버지가 그냥 못 이기면 좀 아 그래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한번 좀 느슬에 떠시면서 옮겨 보시면 오히려 그게 더 지금 다이언드는 이제 정말 정년 때까지 이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으니까 안 잘리고 일반 뭐 종속에 가면은 나이 좀 많으면 영퇴해 버리잖아요 잘라 버리니까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쉽게 또 옮기기도 또 힘들거든요 사실 지금 근데 그게 아버지에게는 오히려 마지막 마지막 기회라고 옮기실 수 있네. 근데 그 기회에 따라서 가신다고 해서 아버지가 크게 뭔가 걱정하시는 것처럼 내 노후라든지 뭐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불확실한 자리는 아니에요. 그게 좋은 기운이 따르기 때문에 옮김을 가지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번 옮김을 가져보셔도 늦지는 않으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근데 아버지도 원래 사주 자체가 스님 사주거든요. 스님 사주요. 스님이요? 내가 원래는 되게 고독하셔야 되고 외로우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상하게도 지금 아버지 옆에 뭐 아버지가 결혼을 하셨다고 하시라도 내 옆에 뚝하게 버티고 있으면 또 안 되는 사주예요. 안땅분이 아내분이 흔히 말해 정말 그냥 벗처럼 친구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크게 부담을 실어주기보다는 그래도 같이 뭔가를 공유하면서 가야 되는 사이가 아버지에게는 잘 맞는 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부인분이랑 사이는 괜찮으세요? 뭐 안 싸우고 지내겠지만 이렇게 뭐 좋은 편은 아니고요 그냥 그저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요즘에 황혼 이혼이 유행이라고는 하지만 그런 이별의 기운은 없으세요 근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 서로가 서로에게 부담을 실어주기보다는 그래도 정말 그냥 친구처럼 어떻게 보면 같이 지내는 동반자처럼 그렇게 가시는 게 오히려 크게 티격내격 없이 관계 회복에 있어서 개선점이 되는 그런 형국이다라 그러세요. 근데 둘째 자손은 나이가 어떻게 되죠? 지금 이제 11살. 아직은 어린 자손이기 때문에 제가 뭔가 받으실 수는 없고. 그죠. 오늘 뭐가 궁금해서 오셨어요? 일단 뭐, 지금 좀 애들도 이제 크고 하니까 앞으로 이제 돈 들어갈 때만 고려가지고 좀 투자 쪽으로 해보려고 그래가지고 경매하고는 달려 경매 부동산 쪽으로 예 그래서 그게 뭐 저한테 맞는가 그게 궁금하고요. 근데 차라리 그거를 아버지가 만약에 부동산 경매를 하신다 치면 만약에 그 명의주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 제가 하나 팁을 드리자면 이 명의를 아버지 이름 말고 예. 바깥분 예. 아 안사람 예 집사람 네 부인분 명의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보통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어요. 집안의 모든 명의는 기센 사람 이름으로 하라고. 그래야 오른다고. 근데 그 옛말 틀린 거 하나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차라리 부인분 명의로 해서 아버지가 진행을 하시면. 근데 아버지가 그게 있네. 이 경매라는 게 있잖아요. 물론 좋은 물건을 사고 뭐하고 털을 잘 보고 보고 입주호소를 잘 보고 그런 게 관건이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를 살 때 얼마를 적어내냐가 또 관건이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꼭 이 많지도 않아 돈 몇백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놓칠 게 많다 그래요. 느낌이 오시는 게 있으면 과감한 투자 이것 또한 아버지에게는 독이 되는 게 아니라 득이 되는 형국이니까 느낌이 팍 오시는 거는 과감하게 아 내가 몇백 더 해도 차라리 내가 아 그래 한 10만원 덜 벌고 말지 뭐 이러한 심상으로 과감히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게 아버지에게는 덕이 득이 되는 형국이라 그러세요. 지금 집사람은 그 경매 학원을 다니고 있거든 경매 다니면서 이제 저도 좀 이제 배우려고 같이 하고 있는데 집사람이 이상하게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일단은 뭐 부동산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쪽 하고 있는데 잘 될 것 같은가 궁금해갖고 그러니까
태교 이상의 명인 어머니 꼴로. 지금 집사람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그게 지금 계속 회사를 옮기고 싶어 하거든요. 아니 옮길 수가 없어요. 그만한 집에서 몇백 년 되셨을 텐데. 들어간 지 이제 한 달도 안 됐어요. 어. 그러니까. 근데 한 달 내내 지금 그러시나 봐. 그리고 이상하게 그 들어가자마자 그 형국이시니까 지금 우리 할머니 하는 말은 그래요. 네. 이상하게도 몇백 년 된 것처럼 네. 내가 계속 옮긴다 이 말 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옮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저녁에 뭐 학원도 다니고 이렇게 해야 돼.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지금 다니는 회사는. 다른 회사 가면 좀 일찍 마치고 하니까 시간이 남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학원도 다니고 해보려고 옮겨보려고 했는데. 옮김수가 딱히 차라리 쉬시면 쉬시지 옮김 수는 없어요. 올 한해는. 물론 내가 뭐 눈을 낮추고 뭐 뭐라도 하겠다 심정으로 옮길라 치면 옮길 수야 있겠지만 어머니 눈에 차는 자리로 옮길라 치면은 훤히 보이지는 않아요. 지금 다니는 회사도 이제 뭐 회사 위에서는 집사람을 잘 보고 있으니까 뭐 잘 평가하고 있는데 뭐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그런 게 돈보다도 일단 뭐 다른 걸 막 해보고 싶은데 못하니까 그것 때문이고요. 저희 지금 사는 집 있잖아요. 네. 지금 몇 년 이상 살았는데 이사 온 이름 어떻게? 올해 이사수가 따라든다 치면은 중반기가 넘어가셔야 돼요. 중반 넘어서요? 네, 중반 넘어서 네. 이사를 하시는 게 맞고 특히 음력으로 아버지 같은 경우는 2월, 4월 이때는 피하셔야 돼요. 네. 이게 또 중반기라 중반기가 넘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중반기부터 막 준비를 하세요. 손님들이 네.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이거 12개월이니까 이거 3등분을 해요. 1월에서 4는 초, 뭐 5월부터 뭐 어디까지는 중으로 또 5월달부터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 음력 4월에는 절대 옮기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4월. 거예요. 네. 양력으로 5월, 6월 되니까 네. 그때 이제 중반이니까 옮겨도 되지 이러면서 옮기신다고 막 한단 말이야. 근데 아버지는 2, 4월달은 꼭 피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중반기 좀 지나서 천천히 알아보셔도 늦지는 않으세요. 저는 건강은 어떻게 나와요? 항상. 근데 아버지요, 건강 아버지. 내가 지금 이 말을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당뇨는 없으시죠? 당뇨는 없는데 다리도 많이 쉬어야 돼요. 근데 꼭 당뇨 환자처럼 몸이 아파요, 아버지가. 이게 피곤감도 크시고 왜 당뇨 발이라고 해서 발이 뭐 저린 것처럼 아프시기도 하고 근데 조갈은 안 나세요? 조갈은 뭐예요? 조갈, 이렇게 막 목마르거나. 아, 목을 마르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갈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당뇨병세랑 비슷해요, 아버지가. 근데 또 당은 아니란 말이야. 네. 근데 아버지가 혈액계 질환이 참 안 좋으세요. 네. 흔히 말해 순환도 그렇고 흔히 말해 이 핏줄도 그렇게 혈관도 튼튼한 편도 아니시고 네. 아버지 어디 병원에 가서 꼭 정밀검사를 받아보셨으면 좋겠고 왜 이런 무당이 의사는 아니니까 받아봤는데 뭐 이상은 없다 하는데 그리고 혈액순환에 좋은 그런 약을 좀 드신다던가 아니면 한약방을 가서 좀 맥을 짚어보신다던가 그렇게 해서 좀 이 피가 원활하게 돌 수 있게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참 웃긴 게 크게 질병은 없으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쉽게 말해 당뇨처럼 아프기는 하지만 당뇨병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아버지 꼭 체질 개선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조금씩 아프니까 크게는 안 아프고 항상 피곤하고 그렇거든요. 크게 심하게 이렇게 뭐 아픈 데는 없네 그러면 크게 우한은 없으세요. 우한 질병 이런 건 없으시니까 오히려 건강은 엄마가 더 안 좋아요. 그 어디가, 부인분이 어디가 안 좋아요? 부인분이 이 아랫배 질환으로 해서 굉장히 어둡게 보이거든요. 아랫배요? 네. 저는 이렇게 사람이 아픈 게 있으면 이 사람 모형이 보이면서 거기가 시커멓게 보이거든요. 네. 아랫배 쪽이 굉장히 안 좋으시고 근데 그 연배쯤 되면 부인과 질환에 문제가 올 법도 한데 부인과 질환은 또 크게 탈은 없으세요. 근데 다만 간이라든지 췌장이라든지 이런 데가 부인분이 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 잡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배설이 힘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만 관리를 하시면은 크게 탈날 거는 없겠다 그러세요. 근데 아버지는 친가 쪽으로 해서 양가 부모님 다 살아 계세요? 저희 부모님요? 네. 네. 근데 어머니가 연배가 어떻게 되시죠? 어머니가 이런 성인가 그래요. 근데 어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항상 아프죠. 근데 올해 지나갈 무렵부터 해서 내년까지 아버지가 조금은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필요성도 있겠어요.
조금 상문의 기운이 따라들기도 하거든요. 어머니 쪽으로요? 네. 어머니 성격 건강하신데? 허리가 안 좋아서 그렇지. 너무 건강하시죠. 근데 이게 이상하게도 제가 웬만해서는 이 상기운을 잘 읽어드리지는 않아요. 특히나 지금 정월달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되도록이면 이제 심수가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저도 상담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도 아버지가 오늘 오시는 걸음에 그래도 알고 계시는 게, 왜 사람은 누구나 알아야 면장을 하고 준비를 하니까. 근데 이 올해 지나갈 무렵부터 해서 내년까지 이 상문의 기운이 당연히 비껴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요즘은 하도 현대사회가 발달을 했기 때문에 순간적인 대처가 빠르게 일어나면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상문의 기운이 든다는 말은 저승사자가 조금은 압량을 쓴다는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저승사자님이 오셔서 일직사자, 월직사자가 오셔가지고 망자를 데려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자의 기운이 넘실넘실 비추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양가 부모님 다 살아계세요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의 본분이 내 친가 쪽으로 해서, 근데 이 내 친가도 친가지만 부모님을 나눠봤을 때 어머니 쪽으로 이런 기운이 지금 따라들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머니가 뭐 병세가 조금 있으신다든가 아니면 좀 아픈 구석이 보인다든가 그러면은 꼭 병원 모시고 가세요. 저는 아버지가 걱정이 되고 있는데, 아버지가 별로 안 움직이시고 그냥 집에만 계속 계시니까. 아니에요. 그래요? 네. 미리 병사를 받아봐야 되는데. 네. 올해 가을부터는 좀 어머니한테 신경 좀 써주세요. 네. 그래. 어머니는 오래 사실 거라 생각도 안 하고 쓰는데. 근데 이상하게 꼭 이렇게 허가 찔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저도 예전에 이제 손님을 상담을 하는데 손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는 지금 중환자실에 계세요. 네. 어머니는 그걸 간호하고 계셔. 근데 제가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안 믿으셨죠, 당연히. 사람 눈에 비추는 건 아버지니까. 근데 그게 왜 그런 경우가 있나, 저도 이제 제 선생님들한테 여쭤보니까, 사자가 저승사자님이 오실 때에는 물론 이렇게 안 좋은 기운이 있어서 오시기는 하시지만, 잡아가실 때 어느 분을 모시고 가냐, 또 그거를 봐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사자의 눈이 어디를 향해 있냐, 그거를 읽어내는 게 이제 이 무당이 얼마만큼 날카롭냐 이건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시선이 향하는 곳이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란 말이에요. 왜? 어머니도 이 집의 식구니까. 여자는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친가 쪽으로 따라들지만 시선이 향하는 건 어머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만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말고는 딱히 올 한 해에 크게 문제될 거는 없으세요. 근데 또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부동산 쪽으로 이제 하니까 집을 또 계속 사고 팔고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런 운은 어떻게 보입니까? 그런 운은요, 올해에는 조금은 약해요. 약하다고요? 네, 근데 내년 2021년 들어가면서 문소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올해는 아버지나 어머니나 둘 다 그냥 준비하시는 단계로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인 투자는 내년부터. 아, 고민 풀러갔다 고민을 좀 안고 가네. 저는 어머님 생각도 못했는데 일단 좀 관리를 잘 해야 되겠네. 네, 어머니한테 조금만 더 신경 써주세요. 네. 몰라, 우리 할머니 하는 말이 그래. 아버지가 무심한 척해도 의외로 효자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향한 마음이 무심한 척은 하시지만 그래도 막 높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뭐 흔히 말해 일주일에 뭐 한 네다섯 번 전화한다, 그게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 가을 들어가서는 아, 어머니 괜찮으세요? 뭐 잘 있었어? 뭐 식사하셨어? 그냥 그렇게만 해주셔도 충분히 느낌 오실 거니까. 네.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잘 알겠습니다. 예.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하나, 둘, 셋.